반갑습니다. 열펌팀 엄한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아이롱펌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아쿠아 프로틴 A로 해서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하고 나오면 모발의 이력이나 모발의 성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쿠아 프로틴 A로 먼저 샴푸를 하고 나와서 모발 진단을 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도 모발 진단을 정확하게 하신다면 복잡한 레시피 없이 저희가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소수성 곱슬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면 뭐 수분이 건조되면서 네. 곱슬이 나타나는 소수성 곱슬인데 또 소수성 곱슬에서도 편모성 곱슬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선가시처럼 네, 일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염색을 블랙으로 하셨다가 지금까지 그냥 두신 머리니까 끝에는 이렇게 거의 한 3분의 2는 손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모발이에요. 모발도 가느시면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또 매직으로 하면서 또 밑에는 아이롱펌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모발이 진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냐?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움직이고 있어요. 자, 특히 피카는 어떻다 했어요?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편모성 곱슬에다가 소수성 곱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발은요, 처음에 손상이 있다고 손상용 펌제를 쓰시면 100점 100패. 예, 처음부터 간곱슬 펌제로 써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피카의 C1, 간곱슬 펌제예요. C1에다가 아쿠아 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그냥 바로 예, 전처리 없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예, 원터치로 전체적으로 다 도포하겠습니다. 너무 쉽죠? 네. 모발이 어려운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그걸 맞추겠다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느니 저는 간단하게 저희 피카에 있는 아쿠아 프로틴 A하고 C1을 가지고 연화를 빠르게 보겠습니다. 결과치는 굉장히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열 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 처리 10분 후에 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 처리 10분 했습니다. 열 처리 10분 했고요. 다시 한번 지금 2차 연화를 들어갈 건데 다시 한번 저는 여기 보시면 C1 있죠? 간곱슬 펌제에다가 여기 파워 하고요. 또 저희 케라틴 핫오일 네, 이 친구를 이렇게 믹스했습니다. 그래서 잘 저어 주셔가지고요. 자, 지금부터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자, 보이시죠? 네, 자, 제가 한번 2차 연화 해볼게요. 모발이 가늘면서 편모성 곱슬이에요. 그리고 소수성 곱슬이고 예, 발수성 모발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제가 네 한번 이렇게 살짝 해서 도포하고요 쭉 걷어내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걷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제가 재차 발라보겠습니다. 모발 중간부터 3분의 2 정도는 지금 데미지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손상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이시나요? 반짝반짝한 거? 네 보이시죠? 네 물미역처럼. 예,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 상태에 따라서 펌제를 써야 되는데 모발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소수성 곱슬이고 발수성 모발이라고 했어요. 그저 편모성 곱슬을 가지고 있고 모발은 가늘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연화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10분 정도 그냥 자연 방치할 거예요. 네, 반짝반짝하죠. 연화 이렇게 건강한 연화를 보셔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서 바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점점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하고 크리닉 들어가. 네, 1번이 케라틴 폴리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예,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크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크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네.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 네. 자, 지금 샴푸실에서 트리플 연화를 해서 담수 연화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폴리필 마스크 오일에서 리페어 크리닉까지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수분 조절하고 제가 디자인 펌 들어가면 되는데, 자, 일단 연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물건 한번 잘 서죠?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하고 나서요. 지금부터 C컬 펌 하는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카의 아이롱은 롱 아이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길어요. 자, 19mm입니다. 19mm를 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슬라이스를 방상형,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두상이 이렇게 뭐랄까, 커트도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했고요. 두상도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굳이 버티칼로 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호리존탈로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두상의 각도에 따라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요.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예, 덮개 아이롱 있죠. 요거를 잡으시고 쭉 당겨주시면 어때요? 예, 볼륨도 생기고 결도 좀 더 탄력이 있겠죠. 윤기도 많이 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노하우가 앞에 제가 레이어드로 치다 보니까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겠죠, 층이. 그래서 이 친구를 예, 이렇게 좀 이렇게 2초씩만 예, 천천히 뜸을 들여주세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빠짐이 없이 전체적으로 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이 상태에서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이 열의 면적, 아이롱이 롱이 길다 보니까 이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네이프 부분부터 해서 이어 투 이어까지 해서 한꺼번에 잡았어요. 네, 그래서 보시면 19mm 되게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 수분 조절하고요. 네, 끝까지 수분 조절하신 다음에 딱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연예인 펌기를 잡으시고 한번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네, 여기서 잡고 쭉 당겨주세요. 네, 그러면 결도 잡히고 볼륨감도 주고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매직을 하고 나서 컬을 걸으려고 그러면 웨이브 이렇게 아이롱을 걸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조금 약간 루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릿지를 얻고 탄력 있는 컬을 얻고 싶으면 이 연예인 펌기 예,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잡아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한꺼번에 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예, 저희 피카는 이게 아이롱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하시면서 하셔도 무관합니다. 예, 자, 네이프부터 해서 네, 이어트 이어까지 한꺼번에 잡은 거예요. 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좌측. 네, 어때요? 백파트부터 해서요. 이어트 이어까지 한꺼번에 잡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길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피카의 19mm 굉장히 길죠? 근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잡으시고요. 네, 연예인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요.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잡고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쭉 잡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예, 여기서 한 바퀴 반 정도 예, 저는 네, 이게 짧은 아이롱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카에 있는 이 덮개 아이롱 이 친구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하셔도 길게 두껍게 잡으셔도 가능해요. 네, 한 바퀴 두 바퀴 싹 다려주시고. 자, 곱슬머리를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든다. 깔끔하겠죠? 예,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자, 입으로 놓고 쫙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좌측에 페이스라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페이스라인, 좌측에 페이스라인, 좌측. 저는 수분적으로 일단 폴레를 분사해요. 네, 폴레를 분사해서 하시면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요. 윤기도 많이 나고요. 탄력 있는 컬을 더 얻을 수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하신다고 물로 수분 조절하시면 네, 수분 폭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경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피카에 폴레를 분사를 하시면 윤기도 없고 머릿결도 윤기 반짝반짝 하는 거 보여요? 네, 예, 굉장히 반짝거리죠. 예.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가 있고 예, 덮개 아이롱으로 쭉쭉 펌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디스커넥션이니까 레이어로 제가 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씩 2초씩만 끄뜸을 들이는 마음으로 2초씩만 이렇게 하시면 빠지질 않아요. 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네, 자, 안 올라올 때는 수분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조금만 강제로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릴릭스한 마음으로 예,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은 예, 어때요? 길기 때문에 짧은 아이롱보다 빨리 스피드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릴릭스한 마음으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자, 이렇게 자, 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하니까 조금 어지러울 수 있지만 또 제가 볼 때는 결과치가 굉장히 예쁘게 나올 거라는 제 머릿속에 디자인이 섰습니다. 자, 이래서 페이스라인 전체적으로는 다 했어요.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우측에 두 번째 판넬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는 피카의 22mm. 와우, 굉장히 길죠? 네, 그런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 친구로 예, 이렇게 끝까지 수분 조절해 주시고요. 딱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연예인 덮개 있죠? 연예인 덮개 이 친구로 이렇게 딱 잡으세요. 그리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잡으신 다음에 잡고 쭉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수분 조절해서 다 했잖아요. 한 바퀴 반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제가 지금 섹션을 네, 방상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지금 이렇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어떤 결과가 있을지 한번 또 볼게요. 예,
이렇게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저도 디자인하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뭐랄까 와인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덮개 아이롱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원장님들이 또 이렇게 해서 또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면 굉장히 더 좋겠죠. 예. 자, 이게 짧으면 힘들어요. 근데 기니까 이게 가능하고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가 있으니까 곱슬도 이렇게 펴주면서 네 웨이브가 더 예쁜 웨이브가 걸리겠죠. 지금 22mm로 제가 와인딩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측은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백파트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수분 조절을 위해서 저는 폴리를 이렇게 끝에다가 분사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매직을 먼저 했던 모발이라 예, 자 끝에가 아무래도 건조돼 있겠죠. 그래서 폴리를 분사하고 합니다. 자, 22mm예요. 자, 끝까지 해주신 다음에 잡으시고요. 자, 연예인 덮개, 예, 덮개 아이롱을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볼륨감도 생기고 결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우리 덮개 아이롱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여기서 와인딩 한 바퀴 반 정도에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짜잔 연예인 덮개를 덮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그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싹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곱슬머리를 이렇게 싹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어준다. 멋있지 않아요? 저는 멋있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셨거든요. 자, 좌측을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수분 조절하시고요. 요렇게. 저는 폴리가 이렇게 수분 조절하니까 굉장히 편하게 아이롱 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한번 또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제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 드려요. 자, 잡으신 다음에 22mm. 예, 싹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연예인 펌기 잡고 쭉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시고요. 길게 잡으셔도 되고 짧게 잡으셔도 돼요. 그건 원장님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편마손 곱슬을 갖고 있어서 제가 짧게 잡고 그냥 볼륨만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끝이 디스커넥션이 이렇게 층이 나 있잖아요. 예, 레이어드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세미 허쉬 컷으로 쳤어요. 예, 아까는 원랭스였던 머리를 그래서 곡에 맞춰서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덮개 아이롱과 롱 아이롱이 있으니까 제가 펌을 할 때 자유롭게, 그러니까 꼭 어떤 방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펌을 할 때 그 디자인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커트를 한 방식대로 그대로 와인딩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또 이런 방식으로 한번 또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예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네. 자, 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펼쳐주니까 열의 면적을 이용해서 네, 이번에는 수분이 빨리 건조되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벌써 두 번째 판넬도 다 했어요. 세 번째 판넬 넘어. 네, 자, 세 번째 판넬이에요. 세 번째 판넬에서 폴리를 분사하고 해볼게요. 네. 자, 그러니까 점점 골든 포인트로 넘어갈수록 이 섹션이 조그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19mm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네, 저는 디자인을 19mm하고 22mm로 지금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mm 보이시죠? 네, 이 친구로 해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해볼게요. 네,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하시고요. 잡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보이시죠? 이 친구로 가지고 잡으시고 쭉 당겨주세요. 또 한번 네, 잡으시고요. 쭉 당겨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수분 한 번 정도 한 뜸 정도만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건조가 되고 나면 예,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싹 올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약간 건조, 이렇게 수분이 있으니까 얘가 잘 안 돌아갈 때는 조금만 릴렉스한 마음으로 기다렸다고 하시면 끝까지 다 돌아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 싹 다려주시고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다려주세요. 이렇게. 그러시고, 자, 이렇게 펼쳐주시면 수분이 이제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는 수분을 줬지만 지금은 또 빨리 건조가 돼야지만 머리가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의 면적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쫙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좌측에 또 세 번째 판넬 해볼게요. 자, 여기도 폴리를 분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빗질 곱게 하시고요. 뺑 돌아가면서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결과치는 또 봐야 되겠지만 네, 아름다운 컬이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은 이 흥분된 기분이 있네요. 네, 원장님들도 한번 이 피카이 롱 아이롱과 이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원장님만의 노하우를 한번 또 와인딩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쭉쭉 펌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서 네. 곱슬머리일 경우에는 S컬을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곱슬머리고 이렇게 지금처럼 편모성 곱슬을 가지신 분들은 밑에 그냥 C컬만 넣어주셔도 깔끔해요. 결이 깨끗하면 예, 그걸로 만족하시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S컬이나 뭐 이렇게 해서 과하게 해주신다면 오히려 더 머리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 원하셔도 그냥 C컬 정도에서 가볍게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네. 우리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제가 편하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머, 벌써 다 했어요. 이제 요거 마지막 판넬 하나, 네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네, 뱅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요 판넬 하나 남았어요. 네 번째는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폴리를 이렇게 분사해 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하고 나면 모발에 윤기도 있고요. 결도 정리가 되고요. 수분 조절도 돼요. 근데 원장님들이 수분 조절을 위해서 물로 하시면 수분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폴리를 분사를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수분 조절을 하세요. 그 다음에 윤기가 많이 나죠. 그 다음에 잡으신 다음에 자, 연예인 덮개를 살짝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쭉, 이렇게 쭉 펌이에요. 그럼 볼륨감도 생기고, 결도 더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 상태에서 빗하고 아이롱하고 딱 붙여주세요. 붙이신 다음에, 자,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네. 천천히, 네. 이렇게 끝까지 네. 끝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연예인 펑기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자, 내 멋대로 디자인하기. 그래도 아이롱 펌이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19mm하고 22mm를 가지고 와인딩을 했어요. 해서 내 앞으로 놨다가 빼시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은 제가 앞쪽에 하나, 양쪽에 해서 다섯 개를 했고요. 두 번째 단은 세 개로 해서 와인딩이 끝났고요. 세 번째는 두 개, 예, 마지막에는 한 개. 네, 네 번째는 그래서 총 다섯 개, 아홉 개, 아홉 개에서 12개, 13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하고 마무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물을 깨끗이 헹궜어요. 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라고 있죠. 이 친구가 곱슬머리 곱슬거리는 모발 있잖아요. 그 전용 샴푸예요. 그 습기나 영유로부터 보호도 해주고 매끄럽고 또 곱게 펴는 그 매직 모발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적합한 샴푸예요. 그래서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한번 제가 또 샴푸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1000ml가 있고 500ml가 있는데 굉장히 저는 저희가 전문 헤어샵으로서 이렇게 컨셉 살롱으로서 이런 것도 모발에 대해서 우리가 펌을 했냐, 염색을 했냐, 또 손상이 얼만큼 있나, 또 모발 형태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추천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헹구고 나서 제가 또 하나 또 마스크 한번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화하고 나면 깨끗이 이렇게 제거해준 중화를 제거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또 그거 이렇게 참고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를 하신 다음에 저는 이 트리트먼트를 쓰고 싶은데, 예, 물기를 조금 제거해 주세요. 네, 제거하시고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트리트먼트를 쓰면 수분으로 인해서 많이 그냥 흘러내려가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타올을 이렇게 받쳐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 있죠? 이 친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 이 친구로 해서 한번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매직도 하고 아이롱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손상도 있었고, 그리고 건조한 손상된 모발에는 이 모발 이렇게 엉킴도 풀어주고 영양을 많이 줘요. 그리고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또 큐티클층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 이 친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또 이렇게 활용하시면 또 고객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하셔도 되고요. 예.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다시 한번 또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이시나요? 리스 인텐스 헤어 샴푸로 제가 전용 샴푸를 하고요. 또 아르간 케라틴 마스크로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잘 나왔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전 드라이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원장님들도 이렇게 하셔서 또 예쁜 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와, 마이, 뭐, 제 여자친구 맞아, 얘? 와, 마. 머릿결 어떻게 됐어요? 머릿결이 막, 고만, 막, 보슬보슬하게, 막, 촉촉하게, 막, 지기네, 얘.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또 데리고 오세요. 당연하죠.